이번 편은 오산 미 공군기지에서 미 본토에 주둔을 하는 전투 탐색 구조, CSAR 비행대의 HC-130J 컴배팅 2가 오산에 전개된 것이 확인되었다는 소식을 시청자 여러분과 공유를 합니다. 오산 공군기지는 2022년 4월 7일 별다른 설명 없이 애리조나주 투썬에 있는 데이비스 몬산 공군기지에 주둔을 하는 전투탐색구조부대와 CSARTE 훈련을 진행 중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한편 오산 공군기지는 2022년 4월 5일 공식 사이트를 통해서 강원도 영월에 있는 필승 사격장에서 전투 탐색 구조 훈련이 진행 중이라면서 한 장의 사진을 공개한 적이 있습니다. 또한 미 국방부는 현지 시간으로 2022년 4월 8일 구체적인 장소를 밝히지 않으면서 태평양 전체에서 20여 개의 비행대 소속의 200명이 넘는 인원들이 CSARTE 22-2 훈련을 진행 중이라면서 몇 장의 사진을 공개를 했습니다. 그러면서 CSARTE의 훈련의 목표는 합동군 또는 연합군이 함께하는 실전적인 전투 수색과 탐색과 구조 훈련이며 훈련 시나리오에는 사전 계획 및 가상으로 추락한 항공기의 안전한 회수를 위해 세부적이고 통합이 요구되는 작전 계획과 자산 계획이 필요한 즉각적인 생존자 픽업 위치가 포함이 되어 있다라고 밝혔습니다. 오산 미 공군이 이제 공개를 한 HC-130J 컴배팅 2 사진을 이제 자세히 살펴보면 기체 등록번호가 확인이 됩니다. 확인된 번호는 11-5719입니다. 이 등록번호를 추적을 해보면 데이비스 몬산 공군기지에 주둔을 하는 제355비행단, 제563 구조전대, 제79 구조비행대가 운용하는 항공기임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이 제79 구조비행대는 전국급 전투사령부에 신속배치 전투원의 회수 능력을 제공하며 헬기에 대한 공중급유 또는 항공투하나 지상착륙을 통해서 전투구조요원들과 그들을 지원을 하는 물자를 공급하는 임무를 수행한다라고 명기가 되어 있습니다. 특히 이 항공기는 공중급유가 가능해서 탑승한 승무원들의 체력의 한계 시점까지 아주 장시간 공중 임무 및 구조 탐색 임무를 수행할 수 있다고 합니다. 더군다나 기체는 주야 구분 없이 전천후로 단거리나 비포장 활주로에 이착륙을 할 수 있으며 저공 비행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79 구조 비행대는 2011년 아프가니스탄에 참전을 하여 약 8개월간 주둔을 하면서 1215회 임무 출격과 334명을 구조를 한 기록을 갖고 있다고 합니다. 항공기 추적 사이트로 11-5719 HC-130J 컴백킹 2를 확인을 해보면 2022년 4월 3일부터 오산에 전개가 되었고 5일과 6일, 8일 각각 비행을 한 것이 확인이 되는데 특히 4월 8일에 한반도 상공을 비행한 기록이 아주 독특합니다. 당일 오전 10시 45분 오산을 이륙하여 포항과 영덕 앞 동해상에서 선회 비행을 실시를 했고 경북 영양에 있는 1월산 해발 1219m로 상당히 높은 산입니다. 1월산 인근을 이제 선회 비행을 하다가 14시 43분경
오산에 착륙을 해서 약 4시간가량 비행을 한 것이 확인이 됩니다. 이 오산 공군기지가 전투 탐색 구조 훈련을 실시하는 것은 가끔 있는 일입니다. 제가 알기에는 1년에 한 두 차례 정도 이제 실시가 되고 있는 그 루틴한 훈련인데요. 그런데 이제 이전의 훈련을 이제 보면 그 오키나와에 주둔을 하는 제18비행단 예하에 그 탐색 구조 비행대가 주로 참가를 했었습니다. 그 이유는 주한미 70군과 주일미 50군이 그 모두 다 미 태평양 공군 예하의 부대이기 때문에 그 태평양 공군의 어떤 그 작전 훈련 개념에서 그 일본에 있는 18공군이 훈련에 참가를 했던 것입니다. 근데 반면에 이제 그 4월 달에 이제 공개가 된 CSART에 참가한 제72 구조비행대는 태평양 공군하고는 그 관련이 없는 부대입니다. 미 공군 전 항공 전투 사령부라고 불리우는 Air Combat Command 예하의 제15 공군 소속입니다. 그러니까 전투 서열이 완전히 다른 부대고 소속이 다른 그 부대입니다. 특히 15 공군은 평상시에는 한반도와 아무런 관련이 없는 부대인데 이번에 오산에 전개가 돼서 주한미 공군과 훈련을 실시한 것입니다. 여기에다가 미 국방부는 CSART-E 훈련에 미 해군 제85 해상 전투 헬기 비행대 HSC-85라고 불리우는 그 비행대인데요. 이 비행대 소속의 MH-60S 시호크가 참가 중이라고 공개를 했습니다. 이 85 해상 전투 헬기 비행대는 미 해군의 정규군이 아니고 예비전력으로 캘리포니아 샌디에고에 있는 노스 아일랜드 해군기지에 주둔을 하며 미 해군 특수작전사령부 USNSWC라고 하는데요. 그 특수작전사령부를 지원하는 부대입니다.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네이비 실이 이제 소속이 되어 있는 그런 부대죠. 그리고 이제 그 미 국방부가 공개한 그 여러 장의 사진 중에 그 특이한 점이 이제 두 가지가 확인이 되는데 우선 앞서 말씀을 드렸던 그 훈련에 동원된 항공기가 미 해군 소속의 MH-60S 시호크라는 점이고 두 번째는 이 훈련을 실시한 인원이 즉 그 요 구조자 그 해상에 이제 그 부유된 상태에서 헬기가 그 이제 끌어올리는 요 구조자가 제51 작전비행대 그러니까 오산에 주둔을 하는 제51 작전 지원대 소속의 생존 회피 저항 탈출 그 SER이라고 하는데요. 이 전문가라고 이제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결국은 그 미 공군의 특수전 인원을 미 해군의 특수전 헬기가 동해상에서 그 구조를 하는 훈련을 진행을 했다라는 겁니다. 두 번째는 그 미 해군 MH-60S 시오크 승무원이 이제 착용을 하고 있는 그 방풍 고글에 비친 어떤 형상인데요. 이 형상을 이제 확대를 좀 해보면 수상함의 함미 부분이라는 것이 확인이 됩니다. 그래서 이 함정이 미 해군 소속인지 한국 해군 소속인지 확인할 수는 없으나 현재 진행이 되고 있는 주한미 공군 제51 전투비행단의 전투탐색 구조 훈련이 주한미 공군만의 훈련이 아니라는 것을 강력하게 시사를 하고 있는 것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아마 개인적으로는 그 미 해군 소속의 함정인 것으로 이제 추정이 됩니다. 정리를 해보면 오산 제51 전투비행단이 2022년 3월 30일부터 시작을 한 전투 탐색 구조 훈련 자체는 특이한 게 아닙니다.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입니다. 그런데
이 통상적이고 연례적인 훈련에 참가한 부대가 통상적이지도 않고 연례적이지도 않다라는 점입니다. 본토 애리조나에 주둔을 하면서 공군 특수전 사령부 소속은 아니지만 특수작전을 수행을 하고 아프가니스탄에 참전을 했던 제79 구조비행대의 HC-130J 컴백킹2가 한국에 와있다라는 점과 캘리포니아주 샌디에고에 주둔을 하는 미해군의 예비전력이면서 특수작전사령부를 지원을 하는 제85 해상전투헬기비행대 소속의 MH-60S 시호크가 함께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는 것이 공개가 되었고 미 국방부는 태평양 전구 전역에서 약 20여 개의 비행대가 200여 명의 인원이 이 훈련에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개되지 않은 이 훈련 참가 부대의 성격에 따라서 아마 이 훈련의 목적이 명확하게 가늠이 될 것 같은데 현재까지는 지금 공개된 부대가 두 개밖에 없어서 정확한 윤곽은 좀 파악하기는 힘들지만 통상적이고 이례적이지 않다라는 것은 분명해 보입니다. 이 훈련이 주는 시사점은 몇 가지가 있는데요. 첫 번째는 그동안 그 한반도에서 통상적으로 실시가 되던 주한미 공군의 전투 탐색 구조 훈련에 그동안에 보이지 않던 늘 참가를 하던 주일미 공군이 아니고 미 본토에 주둔을 하던 미 공군 직할 공중전투사령부 소속 부대가 참가하고 있다는 점입니다. 두 번째는 오산 기지는 그 자체 사이트에서 전투 탐색 구조 훈련으로만 이제 자체 훈련으로 공개를 했는데 미 국방부는 해군 특수전 사령부를 지원을 하는 헬기 비행대가 참가하고 있다고 밝혔다는 점입니다. 세 번째는 항공기 항적 추적 사이트의 자료에 비추어 봤을 때 훈련은 포항 앞바다에서의 해상훈련과 경북 영양의 일월산 산악지대에서의 그 산악훈련이 진행이 중이라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사진 분석을 통해서 동해상에 미 해군의 수상함이 전개되어 있을 가능성이 매우 높다고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다섯 번째는 훈련의 시작일이 2021년 3월 24일인데 24일 그 북한이 대량형 화성 15를 발사한 직후인 3월 30일부터 시작을 했다라는 것입니다. 앞서 방송에서 말씀을 드렸듯이 플로리다 잭슨빌에서 현재 주일 미 해병대가 해상사전배치군 MPF의 편성훈련을 실시하는 것과 같은 기간에 주한 미 공군이 전투탐색 구조훈련을 실시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번 편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